5일부터 이틀간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사전투표 첫날 많은 시민들이 투표소를 찾았는데요. 의정부 을 여야 후보들도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오전 송산 1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았는데요. 사전투표 현장에는 배우자도 함께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이 후보는 의정부 발전을 위해 힘껏 뛰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의정부의 새로운 전승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도로 하겠습니다. 많은 시민께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영섭 후보도 5일 오전 자금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투표 현장에는 캠프 관계자들이 함께했는데요. 투표를 마친 이 후보는 지역에 애정을 갖고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는 시민들이 잘 알고 있다며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누가 의정부를 더 발전을 시키고 의정부 시민을 위해 더 열심히 뛸지 이번 선거를 통해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